누가 저 혼혈이라 그래서 어. 네 천국과 이승엽 아직 병 똥? 응? 방귀 방귀 어. 똥은 안 텄어요. 아 볼일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아직도 뭘 틀어놓고 해요. 아 진짜? 네.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의 예비 부부들에게 그거를 좀 안 트는 게 훨씬 더 부부관계에 좋습니까? 어 탔어요? 저희들은 뭐 예. 탔어요? 그냥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뭐 생리현상 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은 뭐 서로 그냥 오케이 예 뭐 안 트니까 좋은 점은 어. 서로 이제 약간 신비한 게 조금 아 약간. 근데, 근데 저는 물까지는 안 트는데 남편께서 네 그분은 아. 물 틀어놓고 이제 다 해결을 야, 하시는데 이게 또 참 근데 이거 안 좋은 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갑자기 자는데 들으면 당황돼. 아 왜냐면 평소에 안 텄는데 한 번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. 연인끼리도 그렇잖아요. 연인끼리도 그러니까 연인끼리는 잘 안 트지 않아요.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냥 헤드폰을 씌워주면서 바라락 빡빡빡빡 하겠죠. 헤드폰이 없으면 아 헤드폰 내가 네. 입속으로 소리 와! 하면서 하겠죠.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끼는 거 너무 재밌대. 네. 아! 막 이렇게 누가 저 혼혈이라 그래서 어. 네 왜요? 천국과 이승엽 아, 천국과 이승의 아니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우리 남편께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남편께서 남편이 제일 불쌍해요. 왜요? 아니 이렇게 나오면 촬영할 때는 정말 한껏 꾸민 것만 어. 보는데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3일 안 감고 파자마 입고 늘어진 모습만 보니까 어우 저 배봐라 배봐라 너무 볼 거 안 볼 걸 다 보니까 오히려 아...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. 아 본인 스스로가. 저도 이제 사실 집에 있을 때는 한 3일 4일 안 감거든요. 집에서 그럴 수 있죠.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... 3일을 안 감으세요? 네. 근데 머리가 좀 머리가 좀 가렵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긁으면 되죠.